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은 과연 최선의 작품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레바퀴 모형이 7번째로 적용된 대안적인 화성설계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다시 하셔야죠. 우리는 조상의 문화유산을 찬양하는 텍스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을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을 비판하는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과학기술을 집대성한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원 화성이 최선의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력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다면 정약용 선생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꼼꼼히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띄어 수원 화성의 곳곳을 새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의 시선으로 수원 화성을 바라보니 중국 서안성과 수원 화성을 직접 방문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수문들은 상단의 포사를 만들어 수문 자체가 하나의 요새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홍해문은 쇠창살 문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쇠창살 문은 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쓰는 부식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적이 쇠창살 문을 절단하거나 절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쇠창살을 절단하거나 절곡하는 기계는 당시 기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면은 1588년 이탈리아 엔지니어 라멜리가 그린 도면인데 절단기와 절곡기를 사용하여 수문의 쇠창살 문을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원 화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원천이 화성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천은 북수문인 화홍문으로 들어와 남수문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성의 수문들은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고 보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남수문은 1846년과 1922년 홍수로 인해 두 번씩이나 유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읍성들은 진주성을 제외하고는 해자를 파거나 파더라도 물에 채워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읍성을 버리고 산성으로 도망가는 전략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주성은 남강과 해자인 대사지를 잘 활용하여 읍성임에도 임진왜란 당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진주성 해자를 벤치마킹하여 수원천을 성 안에 포함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성 밖으로 빼서 해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 즉 고지를 적에게 내어주는 것은 방어에 치명적입니다. 수원 화성은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팔달산 능선의 일부만을 본성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성 밖에 남아있는 능선은 용도를 만들어 지키도록 설계했습니다. 용도는 양쪽에 담이 있는 길을 말합니다. 화성은 본성의 서남 안문에서 본성 밖에 있는 서남 강루까지
여장을 쌓아 용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용도는 성벽을 높게 쌓은 것이 아니라 능선을 따라 사람 키 높이의 여장만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민망할 정도로 높이가 낮아 적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건설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반드시 성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팔달산 능선을 성벽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높은 곳을 내어주지 않음은 물론 화성의 서쪽 방면은 팔달산을 모두 활용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바깥쪽만을 돌로 성벽을 쌓고 안쪽은 흙으로 다져 만든 이른바 외축내탁 성벽은 단 한 곳이라도 적이 성벽을 타고 넘으면 성 전체가 함락하게 됩니다. 성의 안과 밖을 벽돌로 쌓은 내외 협축 성벽과는 달리 한쪽만을 돌로 쌓은 외축내탁 성벽은 시간이 흐르면 토사가 유실되어 빈 공간이 생기고 위에서 누르는 토사의 압력으로 인해 성벽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외축내탁 성벽의 배부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귀형쌓기 공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시공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벽돌로 성벽을 쌓는 방법이 성벽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높게 쌓으면 성벽을 넘어온 적이 쉽게 성 안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이 일시에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포루와 동북공심동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초루나 돈대 등은 엉뚱한 모양만 낸 것 같아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수원 유수 조심태와 도청 이유경이 다투어 논쟁하던 것으로 결국 이유경의 주장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지만 나의 본뜻은 아니다. 초루는 포루를, 돈대는 공심돈을 가리킵니다. 포루와 공심돈은 정조대왕이 평가한 것처럼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루와 공심돈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치성도, 성벽 높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루는 성벽보다 낮은 높이에서 적을 측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공심돈은 성벽보다 높은 위치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화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각지대가 발생할지라도 공심돈 역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루와 공심돈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루와 공심돈은 밀폐된 구조로 인해 채광과 환기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총구 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서 등불을 켜야만 합니다. 흑색 화약의 치명적인 약점은 발사 시 엄청난 연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공심돈 내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연기는 군인들의 시야를 가림은 물론 질식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약용이 작성한 성서를 토대로 건설되었습니다. 성설은 규모를 정한 1번 푼수지침, 돌을 주재료로 한다는
2번 재료 지침, 성벽 아래 홀을 파야 한다는 3번 호참 지침, 기초를 다지는 방법에 관한 4번 축기 지침, 돌을 분류하고 다듬는 방법에 관한 5번 벌석 지침, 돌을 운반하는 도로에 관한 6번 치도 지침, 유형거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7번 조거 지침, 성벽을 쌓아 올리는 방법에 관한 8번 성제 지침 등 모두 8개의 건설 지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약용의 성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성설, 즉 신성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성설 1번 푼수 지침은 팔달산의 산등성이, 즉 능선을 모두 성벽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성 서쪽 지역은 완벽한 산성이 됩니다. 신성설 2번 재료 지침은 벽돌을 주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사용하면 다양한 시설물을 다양한 형태로 빠르고 튼튼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신성설 3번 성제 지침은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성벽으로 쌓는 내외협축공법으로 방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궁을 둘러싼 내성을 건설하여 한 곳이 뚫린다고 해서 방어선이 일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왕이 머무르는 행궁까지 있는 화성인데 내성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설 4번 해자 지침은 수원천을 과감히 성 밖으로 빼서 해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문을 만들거나 홍수 때마다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신 부족한 성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지성을 남북 방향으로 길게 확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자와 성문 사이에는 들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조교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성설 5번 포루 지침은 치, 강루, 적대 등을 모두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포루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포루는 건설비가 치성에 비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설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신성설 6번 공심포루 지침은 밀폐된 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채광과 환기 문제를 극복한 대형 공심돈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심포루는 낮은 곳과 높은 곳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5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형태가 원형이어서 적이 숨을 수 있는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지면 높이인 1층에서는 화포를, 성벽 높이보다 낮은 2층에서는 승자 총통을, 성벽 높이에 해당하는 3층에서는 조총을, 성벽보다 높은 4층과 5층에서는 조총 또는 활을 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는 개방형 구조를 취함으로써 채광에 유리하고 화포나 총기류 발사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심포루는 방어에 취약한 평지성 중에서 모서리 부분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심포루는 정약용이 설계한 포루와 이유경이 설계한 공심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한 가상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 과학, 역사, 지리, 국어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수원 화성의 문제점을 용감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새의 눈으로 도시를 분석한 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입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과기반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수원 화성은 완벽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꼼꼼히 따져보니 문제점이 없지 않네요.